있어서는 안 될 다소 황당한 곳에서 등장한 애가 있는데요. 동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지하철 안에 어이구 제 뭡니까?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달리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지하철 맞거든요. 승객들도 앉아 있고 멧돼지가 지하철 끝까지 달리더니 어,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손님한테 가요. 아, 뭐야 이거 발냄새. 뭐야 이거. 아저씨, 발을 왜 여기다 갖다 대요? 아니, 저리 가, 저리 가. 근데 뭐 아무도 손님들도 놀라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다 잠시 뒤 신고가 왔나 봅니다. 아이고, 잡혔습니다. 파란색 저 비닐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사람 피해서 결국 멧돼지. 근데 왜 지하철에 나타났습니까? 그러게, 어쩌다 저기 지하철에 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새끼 멧돼지예요. 예. 저 지하철에 타서 저렇게 안을 돌아다녔고 심지어는요. 이 환승까지 했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바다를 건너서 갔다는데 아마 예. 홍콩에서 바다 건너면 마카오 쪽인 것도 같습니다. 그걸 뭐 기사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예. 저렇게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지금 뭐냐면요. 예. 사람들 피해 다니라고 힘들었나 봐요. 예. 노약자석에서 잠시 노약자석이요? 쉬고 있는 모습까지 잡혔습니다. 어휴, 저 녀석 참 글쎄요. 아니 근데 결국 쟤 어떻게 됐대요? 결국 이제 붙잡혔죠. 예. 이 지하철 안을 천방지축으로 저렇게 휘젓고 다니고 마치 자기의 우대인 것처럼 그렇게 휩쓸다가 결국에 보호단체 관계자들한테 붙잡혀서 인근 공원에 무사히 방사가 됐고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결국 멧돼지는 무죄였답니다. 자, 태국에서는요.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야생 코끼리 한 마리가요. 와, 집에서 이거 보면 얼마나 놀랄까요?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얘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부러진 병 너머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웬 코끼리가 서 있어요. 코끼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대체 왜 저기 서 있는 걸까요? 막 집안 살림 막 다 부서집니다 지금. 코를 선반 내 뒤적뒤적 하더니 뭔가를 지금 찾았어요 코로. 그런데 이걸 꺼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릇 무너진 그릇 깨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 이거 뭐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비닐봉지를 입안으로 쑥 집어 넣습니다. 코끼리는 왜 저기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20일 새벽 2시경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봤더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부엌 벽이 무너져 있고요. 코끼리가 코로 찬장을 뒤지고 있는 찬장을, 겁니다. 찬장을,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저 코끼리가 저 가족들과 구면이었대요. 와, 구면? 저 코끼리가 저 동네에서 평소에 먹이를 찾아서 주변을 돌아다니는 코끼리여서 예. 낯 익은 코끼리였는데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도시화와 이 농지 개발로 숲이 줄어들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벽을 뚫고 들어와서 먹이를 찾았던 거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